지금 윤희숙 진보당 상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보당이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뭐 이름은 익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어떠한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스 코멘터리 시청자 여러분,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아,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진보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여기 청취자이실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이 저희는 이제 노동 중심의 그 대표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저희 당원이 9만 4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2가 뭐 비정규직, 뭐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예, 그 한편에는 노동자 당원들 외에 또 청년, 농민, 빈민, 여성 엄마당 이런 당들이 저희 당내당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희가 그 현재 국회의원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법안과 조례들 발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농민당에서 저희가 추진한 농민수당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농민들께서는 수당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는 진보당을 잘 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 농민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셨고요. 그래요? 지난번 이제 6.1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울산의 김종훈 구청장님 포함해서 21명 당선자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약진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좀더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울산 뭐 동구 같은 데는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긴 한데, 울산 동구는 저희 그 김종훈 구청장이라고 이전에 민중당 시절에 국회의원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그 초단시간 노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울산 동구에서.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당 15시간 이상을 계약을 하면 4대 보험과 주휴수당 연차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장에서 편법을 써서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되게 쪼개서 고용하거든요. 14시간이나 14시간 30분, 요렇게. 근데 이제 그래요.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해온 거를 우리 김종훈 구청장님이 당선되자마자 그걸 바꾸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진보당이 집권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활동은 많은데 나중에 다시 기회를. 시간 되실 때 저희 대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 가지만 더좀 말씀드려야 될 그러세요. 것 같은데요. 요게 저희가 요즘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전당 쪽으로 그 금리 인하,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저희가 가계부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화번호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1660에. 1660에 1190. 예. 1190. 90. 네네. 아, 1660에 1190. 그래서 가계부채 119 상담센터인데요. 빚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요거 상담만으로도 빚 탕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대표님. 가계부채로 고통 겪고 계신 분들, 진보당으로 상담하시면은 여러 가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자, 네, 요 얘기는 맞습니다. 간단하게 하죠. 우리 전북 전주 국회의원 재선 건데, 여기서 강성희 후보가 출마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좋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 예. 이제 아마 4월 5일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아, 그래요? 4월 5일이 재선거일인데, 저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지금 강성희 후보가 첫 번째 공식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1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인지도가 0에서 출발해서 15.5%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좀 새로운 정치를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그걸 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겁니까? 강 후보가? 지금 저희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걸었고, 그거에 더해서 강성희 후보가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작년부터 전주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네, 우리 그 서민들 고통을 덜기 위한 네.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민주당 후보는 거기는 출마를 안 하고 있죠. 그죠? 무공천이죠. 예, 맞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규책사유여서 무공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누구누구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국민의힘의 정운천 후보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오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왜요?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 사람? 그 말씀하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운천 후보가 17.8%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오, 상당히 정당 문제가 있군요. 사실상 한 30% 이상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 폭정이 너무 심하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비례의원직까지 내놓고 출마를 하기에는 본인이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무소속 후보가 있겠네요. 무소속 후보가 있죠. 그 지역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들이 계신데 네. 사실 이분들은 조금 지역에서는 벌써 8번째 탈당이세요. 아 그래요? 누구인데요? 네, 그래서 임정엽 후보라고 네? 임정엽 후보라고 네. 그 완주군수 하셨던 분인데 그래요. 대표적으로 약간 철새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탈당, 분이십니다. 탈당 네. 전문가군요. 네. 예, 8번이나 탈당을 하셔서 이런 네. 분들이 당선돼봤자 윤석열 정부하고 어떻게 맞서 싸우겠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강성희 후보가 지금 아주 힘을 얻고 있고. 예, 예 4월 5일 전에 한번 보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우리 저 윤희식 상임 대표님을 저희가 전화로 모신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인데요. 네. 네네. 제주도에도 가셨었죠. 제주도민들이 그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아 제주도민들은 정말 너무 지금 절박하고 분노가 네. 대노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그 해녀 물질하시는 해녀들도 네. 오시고 농민들, 어민들, 제주도민들 굉장히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격한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오염수를 그 정치인들 아가리에 쳐놓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 하시고. 네.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한 방류를 방치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하면. 네. 그 제주도 바다랑 동해에 뿌리지 말고 서울에 어디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방류해라. 그런 얘기 하시고요. 네. 당장에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해녀분들도 그러시고. 맞습니다. 네. 어민들은 또 거기에서 이제 채취한 어업을 이제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네. 근데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제주도의 가장 핵심 산업이 관광 산업인데. 네. 그 해고염수가 있는 바닷가에 누가 해수욕을 하러 오겠는가. 그래서 이건 제주도민들 전체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근데 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결정을 하니까. 네. 그리고 그 피해는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오롯이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당연히 나왔죠. 뭐라 네,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분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그 아가리에 쳐넣겠다는. 대통령에게? 아유, 왜 포함돼서. 예. 그리고 굴욕 외교 네. 이제 규탄한다. 네. 예,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을 지켜주지 않냐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예. 지금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네. 그 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하겠다 뭐 그런 입장만 밝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대책은 소용없다. 네. 방류를 막아야지. 근데 일단 방류가 되고 나면 그 방사능 위험 물질이라는 것은 희석한다는 건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고 비전문적인 이제 네.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류가 되고 나서 왜 막으려고 하냐. 방류를 막아야지. 이게 이제 답답해 하시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에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우익들이 할 만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죠. 당시에 네. 대선 후보 되기 전부터 후쿠시마 네. 방사능은 유출이 뭐 안 됐다라던가. 그래요, 네. 일본 구구들이 할 만한 주장을 똑같이 해서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정부 예산안에도 오염수 관련된 감시 대응 예산을 말로는 뭐 철저히 하라고 하지만 네. 실제 예산은 삭감했어요. 네. 담당 부서 신청금 대비 30% 네. 작년 대비 13% 삭감하면서 뭐 대응을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일본은 방류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죠 지금? 아, 뭐 G7 이후 그거는 이제 시점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을 뭐 저희는 굉장히 이제
정부가 네. 일본 정부에게 역대 이제 저희 뭐 광우병 위험 소고기 협상할 때도 그랬는데 네. 국민의 편에 서서 일본의 방류를 막는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네. 늘 그 상대국의 입장에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실망스럽고 네.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G7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G7 네. 회의에서 지금 3월에 열릴지 4월에 열릴지 네. 거기서 지금 G7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지금 계속 네. 로비 중에 있다 그러는데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각하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G7 회의에 어떻게든지 가시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어쨌든 빠르면 올 봄부터 이제 뭐 방류를 하겠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 확정은 아니죠 지금 어쨌든 네. 뭐 여론이나 이런 게 너무 강력하면 네. 고려할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정부가 네. 지금 오염 이 핵오염수 문제 같은 거는 초당적인 대응은 물론 어쨌든 초국적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네.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국민의 생명, 또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고 지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경도 없이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뭔가 신임을 얻고 네. 인정받고 싶다면 G7 회의에 참석하는 데 집착하지 말고 네.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외교력을 발휘하면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저보다 더 정치적인 판단도 잘 하시겠지만 네. G7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지지 문구를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거기에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참석해서 또 기시다 총리하고 악수하고 네. 국고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네. 막아야죠. 막아야 되고 그 대통령 전용기 그러면,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도 못 네.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러면 예전에 광우병 촛불 같은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실제로 네. 현장에 가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셨고 또 조사도 네.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우리나라 네. 제주도민들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 네. 국민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건데 어느 네. 정도의 해악을 끼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게 네. 뭐 100번 양보해서 오염수를 네. 핵물질 정화장치로 희석을 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삼중수소나 탄소14 등 이런 방사능 물질은 네. 아예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이어서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삼중수소 같은 거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네. 이제 임신했을 경우에 사산, 이제 다운 증후군, 소아 백혈병 등 이런 유아기 건강과 네. 이게 직결되는 문제고요. 네. 탄소14는 DNA가 손상될 만큼 인체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132만 톤이나 바다에 흘려보낸다는 거고 네. 이게 해류를 따라서 네. 움직이면 최소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만 년을 돌아다닐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없앤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런 건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물질이라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방류를 하면 안 되고 네. 장기간 저장해서 방사능 수중을 낮추면서 네. 동식물 뭐 군류를 이제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인간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곳에서 네. 요걸 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바다에 내보낸다는 거 굉장히 무책임하고 인류사적 범죄죠. 네. 그거를 네.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 정부가 네. 국민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뭐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네. 네. 그 제2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거네요. 과거에 네, 일본이. 엄청 예, 중대 범죄죠. 이것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 표시는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요? 네, 안 해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글쎄요. 들은 바가 없고. 후쿠시마 거기서 네. 오염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네. 원전 강국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아, 예. 원전 강국이 되겠다고 영업을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일본의 원자력 위험성, 네.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는 이제 회피 방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참 괴이한 일이 이제 벌어지겠네요.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보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는 초당적인 대응 네.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생명과... 뭐라 그럽니까? 민주당하고는 저희가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민주당에서도 비판적 입장이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올 이제 당장에 다가온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올 봄 현안이니까 지금 국내 정치 문제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한데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정치권이 단결해서 오염수 문제를 방치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견인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하고 공조를 할 수 있도록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뭐 주한일본 대사관에서 김희가요나 불루가 앉아있으니 참 심하네요.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네.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이재명 네. 체포 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진보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몇 차례 논평도 내고 네. 당원들이 함께 이제 1인 시위도 하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네. 저희는 뭐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뜻을 재차 밝혔었고. 그래요. 네. 요 사건의 본질을, 저희는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 정치 네. 탄압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네. 그것에는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하고 좀 다르시네요? 이번엔 의견이 다릅니다. 예. 네. 정의당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결. 글쎄요. 글쎄, 뭐, 정의당의 입장은 정의당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긴 한데, 당론이라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네. 대한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당도, 불체포 특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권한 남용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더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정권의 이제 그 권한 남용, 대통령의 네. 권한 남용에 대해서 이걸 막는 것이 지금 사안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시간에 바쁘실 텐데 대표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표님 시간 되실 때, 예. 네, 네, 이 지금 아까 전주의 후보가 죄송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계시다. 예. 1위는 아닙니다. 1위 아닙니까? 1위 아니고 네. 15.5%가 나와서 첫 번 0에서 단숨에 15.5%가 됐는데 그래요, 네. 1위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무현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